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또 재미있는 기획을 준비해봤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최근에 가장 핫한 UAFX 3종 그죠? 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저희가 다 뭐 기탐에서도 하고 팩탐에서도 하고 정말 열심히 리뷰를 했었던 기어들인데 뭐 실제로 인기도 너무 좋았고 판매량도 상당했어요. 그죠, 그죠, 그죠. 네, 그 저희 주변에서도 아주 많은 분들이 실제로 프로 연주자분들이 많이 사가시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미 검증이 끝난 페달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왼쪽에서부터 델버브. 네. 델버브를 제일 마지막 단에다가 이제 저희가 놓은 거고요. 네. UAFX 델버브 앰비언스 컴패니언. 네. 에다가 이제 최근에 저는 승채 씨랑 했었고 팩탐에서 네. 또 두 분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UAFX 맥스 프리앰프 앤 듀얼 컴프레서. 네. 아, 이거는 진짜 컴프레서 세 가지 종류 뭐 골라서 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프리단이 아주 매력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UAFX 맥스 프리앰프 듀얼 컴프레서가 지금 이 첫 번째 단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은 여기에는 드라이브 계열이 없기 때문에 드라이브는 C캐즈. 그죠. C캐즈를 중간에 하나 달았습니다. 지금 C캐즈 위치가 맥스와 드림 사이에 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단의 델버브. 이번에 C캐즈 얼마 전에 이치카니토 왔다 갔잖아요. 네네. 이치카니토가 여기서 시연을 하는데 앰프에다 푹 꽂히다가 아, 혹시 드라이브 하나 쓸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페달 보드를 연결해드렸는데 C캐즈를 써보니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리 너무 좋다고 그래갖고 사장님이 기분이다 하고 C캐즈를 하나 현장에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갑자기 좀 팩탄 바이브인데 저희가 시계즈를 칭찬하고 오래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제 버즈비 시험 페달이잖아요. 그만큼 좋은 페달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치카니토의 스토리에 올라가 90만 인스타그램 뭐 아, 인스타스타에 이게 스토리에 올라가 본다이는 버즈비한테 감사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요. 본다이 이펙츠는 버즈비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갑자기 그 이치카니토가 이건 어디 나라 거냐 그래가지고 본다이가 저희도 막 갑자기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이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펙터죠. 호주 이펙터. 네, 네. 그래서 이치카니토가 가져간 시계즈와 함께 네. 이렇게 UAFX 3종 세트를 오늘 저희가 한 자리에다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기 있는 사운드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레코딩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레코딩은 좀 어떤 그런 좀 강렬한 사운드보다는 좀 이런 컴프레서나 공간계의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팝하고 좀 클린톤 위주의 사운드 네네네. 거기다가 가벼운 드라이브 정도로 그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장 첫 단에 들어가 있는 이 UAFX 맥스 프리앰프 듀얼 컴프레서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이거 뭐 저희가 워낙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네네네. 이쪽에서 이제 프리와 컴프레서를 두 가지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그 매력적인 기능이고요. UA1176의 아이코닉한 사운드에서 일러 텔레트로닉스 LHA 네. 에다가 다이나펑크까지 여러분들이 골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아주 매력적인 컴프와 프리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시계즈는 오늘은 설명 패스하고 네. 그 다음 단에 들어가 있는 이 드림 65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워낙 리뷰 많이 했죠. 그렇죠. 이거는 실제로 준영씨가 사가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 팩탐의 또 아티스트 그 리뷰에 참여를 해주셨던 준영씨가 본인이 직접 구매해 가신 드림 65입니다. 이건 뭐 너무 그냥 질감이 뛰시죠? 좋아서 네. 네, 너무 좋고 건너뛰시죠? 그냥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또 델버브까지 델버브 앰비언스 컴패니언은 이거는 드림 65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얘는 따로 독립적으로 리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델버브랑 이제 그 차이점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약간 좀 슬픈 느낌이 있어요. 슬픈 느낌이요? 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저는 이제 그 델버버가 나오기 전에 그 스타라이트 에코스테이션이랑 골든을 이제 구매를 했어요. 아, 네네. 네. 아, 그래서 슬프다. 아, 근데 뭐가 슬프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이 지금 보면 골든이 이제 리버브 계열이고 지금 골든도 보면은 이제 스프링이랑 플레이트 홀 이 이거를 이제 탑재하고 있고 메인이죠. 네. 그러니까 리버브만 되고 스타라이트도 딜레이가 지금 똑같아요. 지금 이게 탑재되어 있는데 지금 델버브 봐요. 둘 다 있잖아. 아, 그래서 나는 두 개를 샀거든. 아, 오케이. 하나를 사면은 끝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슬픈 게
UAFX의 반통수인 거죠, 이게. 그쵸. 반통수를 맞았네. 근데 물론 이 나오기까지 꽤 걸렸기 때문에 뭐긴 시간을 두고 나왔으니까 뭐 저거 하긴 한데 차이점이라고 하기에는 뭐 소리적으로는 사실 말씀드린 건좀 애매한 것 같고, 그렇군요. 어쨌든 편의적으로 훨씬 좋아졌다. 어쨌든 좀 슬프다 그래서. 슬프다. 나는 근데 약간 좀, 두 개를 샀는데. 근데 하지만 또 반대로 또두 개를 나눠 썼을 때또 장점은 있죠. 뭐 이제 뭐 프리셋을 돌리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어서 뭐 아무래도 조작하는 게. 근데 이제 UAFX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앱 연동. 그 보통 이제 뭐 아이패드 켜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프리셋 하시는 분도 많고 녹음하거나 이런 환경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라이브 환경에서는 좀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게. 그렇군요. 그리고 뭐또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소비자가 이 경제적인 관념 안에서는 좀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볼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뭐 나머지는 워낙 사운드 퀄리티는 뭐 우리가 뭐 이미 검증이 되었기 유니버셜 때문에. 오디오를 뭐 우리가 뭐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워낙 잘 만드니까 뭐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요세 가지 UAFX 삼형제로 오늘 녹음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사실 촬영 중간에 차를 빼주고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켜져 있는 저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컴프레서 맥스 켜져 있고요. 델버브, 드림 셋다 켜져 있거든요. 일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우. 지금 컴프레서는 좋다. 뭐 지금 세팅되는 거 보이시겠지만 1176입니다. 네, 뭐 제가 1176 1176이고요. 자, 일단 꺼지면 이런 느낌. 어다 꺼볼게요. 다 끄면 뭐 개판이죠. 이 소리예요. 자, 여기서 컴프 키면 이 소리, 드림 유거 키면 이 소리, 델버브 키면 이 소리.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세 개만 해? 이게 사실은 와, 대단하다. 핵심은 뭐 드림 여러분들 유거가. 아시겠지만 드림 유거겠죠? 꺼볼까요? 이 소리에서 이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와, 진짜 엄청나다, 이세 개 그러니까 효과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드림 유고가 나왔을 때 어떠한 유저들은 내가 아날로그 패달을 운영하기 위한 최고의 녹음 이 솔루션이다, 이 장비 솔루션이다 했지만 누군가는 그러기엔 가짓수가 너무 아직은 너무 좁다. 뭐 내가 가진 이펙터들하고 조합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라이브 때는 죽여준다 뭐뭐 뭐 있지만 이 유니버셜 오디오가 이 확장적인 이 사운드 퀄리티를 다 이제 내놓으면서 결국에는 이거 하나가 이제 집약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게요. 이게 유니버셜 오디오 자체로도 아웃보드로도 페달보드로도 녹음을 했을 때 엄청난 퀄리티가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이번에 나왔을 때 사실 반갑기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통수 맞은 느낌도 슬픈 있고. 근데 느낌. 결국에 그거 있잖아요. 유니버셜 오디오 쓰는 사람들은 유니버셜 오디오 이쪽으로만 가잖아요. 이 페달 쪽에서도 약간 그렇게 좀 그럴 수밖에 짜고 있는 없는 것 이유들이 같아요. 있어요. 아, 진짜 좋습니다. 네. 일단 녹음 해볼게요. 네. 잔향하고 뭐 좋습니다. 토할 아, 진짜 좋아요. 건데. 그러면은 너무 완성형의 톤. 근데 아까 이세 개를 싹 뺐을 때그 톤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기적 같은 결과물이죠. 그러죠? 자, 이번에 딜레이 켜볼게요. 네. 좋다. 이거를 피드백을 좀더좀더 줄까요? 줄게요. 네. 좋습니다. 이 은은하게 가볼게요.
해요. 뭐 어떡할 거야? 뭐 어떡할 거야가 오늘의 키워드네요. 역시 AFX. 뭐 어떡할 거야? 좋은데. 좋은데. 이게 뭐 잡을 게 별로 없어요. 왜 이게 지금 기타만으로도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아, 이것도 그냥 키고 갈게요. 이번에 네. 프론트 픽업으로 뮤트 한번 해 보죠. 아우, 기가 막히다.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최고 역작은 컴프레서인 것 같아요. 이 맥스 아웃보드 우리 그 녹음실 가면 뭐 예전에 조금 음악 잘하는 형들 조금 일 많이 했던 형들이 개인 작업실에다가 LA2A 맞아요 튜브테크 CL1B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부럽잖아요. 그쵸. 거기 꽂아 치면 막 기타 소리도 너무 좋고 뭐 보컬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근데 그게 그냥 페달에서 나온다. 네, 페달에서 나오고 이 가격대가 사실은 가성비로 치면은 사실 전 이게 제일 미쳤다고 보는 거죠. 맞아요. 네. 심지어 거기다가 두 개야. 미쳤죠. 그리고 지금 여기 최고 강점이 이제 프리단을 쓸 수 있다는 것도 되게 강점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활용도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리고 그 XLR에서 이제 5.5에서 XLR로 나가는 채널 있으면 저는 이거 보컬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으로 보면 아주 그 매끄럽게 걸어가지고 그 왜 믹스할 때 보면은 스타일도 많이 다르지만 컴프를 이중삼겹으로 보컬에 걸기도 하거든요. 색깔을 맞아요.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엄청 약하게 거는 거죠. 컴프레서를. 그래서 이제 레이어드 시키는 그런 믹스 방식이 있는데 그런 거를 활용할 때도 좋고 너무 좋아요. 네. 네. 이제는 네, 드라이브를 뭐 살짝 드라이브 한번 써보죠. 이것도 한번 LA2A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좋죠. 자, 이게 컴프를 먹고 드라이브 나누는 온 건데 그쵸? 컴프 한번 꺼볼게요. 네. 컴프를 끄면요 그냥 이제 소리가 열려있는데 딱 잡아주죠. 쪼여졌죠. 네. 쪼아주면서 소리도 되게 이뻐요. 자, 가볼게요. 아우 좋다. 아, 이렇게 네 개만 가지고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사운드가 이 어떡하냐고 이 뭐 지금 사실 되게 만족스럽네요 이 조합. 이거 지금 레코딩하면서 이미 들으셨지만 네. 뭐 건드릴 게 너무 좋은데 없어요. 그냥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와 이게 좋다 진짜. 뭐 어떤 부분에서는 뭐 요즘에는 음악 장르적으로 접근하는 이 아티스트들이 너무 많아져서 저희가 말하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늘 아시겠지만 인우형님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업계 최고의 업자 중의 업자죠. 그러니까 이 뭐 좋은 말로는 업자 아 이게 네. 좋은 말로도 업자고 나쁜 말로도 업자인데 네. 반대로 이거의 말에 그 어떤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가 음악으로 돈을 버는 이 프로듀서 입장에서 좋아하는 톤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때때로는 좀 한정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형님 같은 경우는 좀 뭐가 다르냐면 송을 떠나서 영화 음악이라든가 다큐 음악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 들어가는 삽입되는 사운드까지 하기 때문에 장르가 좀 훨씬 좀 넓어져요. 왜냐하면 송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이제 다 자기 주특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댄스곡만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이제 뭐 댄스곡에 그 특화된 톤 그렇죠. 좀 뭐 짱짱하고 모던한 톤 이런 거 좋아하시고 발라드에 또 특화되신 분은 이 송을 어레인지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나머지는 이제 연주자들한테 좀 맡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건반 스트링 같은 경우는 뭐 드럼 뭐 혹은 베이스까지도 자기가 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 기타 같은 경우는 맡겨야 되죠. 맡겨야 되죠. 근데 그랬을 때 좋아하는 톤들이 있는데
사실 유니버셜 오디오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좀 매니악틱한 소리도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초반에 우려심이 있었어요. 너무 팝적이라기보다는 아 정확하게 말하면 가요적이라기보다는 너무 좀 미국 스타일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근데 결국 저희가 다 그쪽 사운드를 듣고 이제 변형해서 이제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런 지점에서도 이 지금 세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장르 불문하고 많은 확장성이 있겠다. 맞아요. 이게 지금 사실 저는 거기에 1번이 지금 컴프 같아요. 사실 1번이 컴프 같고. 맞아요. 와, 이거. 자, 그러면 기타만 한번 들어보죠. 네. 마지막으로.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뭐 은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여기에 이게 그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빈티지한 감성과 네. 모던한 팝적인 감성의 그 중간에서 어느 쪽으로든 확장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이걸 듣고 아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되게 세련된 시티팝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느낌의 사운드 자체가 확실히 그 아까 클린톤에서 가져오는 그런 모던한 기능성 그죠? 그리고 이게 드라이브가 얹었을 때도 나오는 약간 따뜻한 빈티지함 이런 것들이 UFX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활용하는 데 따라서 못쓸 장르가 없다라는 그죠, 생각이 그죠. 네, 충분히 들 만큼 좋은 사운드였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리뷰가 뭐 저희가 뭐 짧게 짧게 지금 사실은 뭐 대단하게 짚는 것도 아니지만 레코딩 했을 때뭐 저희는 어떻게 뭐 들리는가, 그쵸? 어떻게 레이어드 되는가, 뭐 어쨌든 저희가 잡아놓은 톤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쵸.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하시는 거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시고 뭐 맞아요. 구매를 해보시는 게 그러니까 요 조합대로 가져가셔도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오늘 저희가 뭐 하이게인을 안 했잖아요. 하드록 제외한 나머지 팝적인 장르에 충분히 다쓸수 있는 그럼요. 그 정도의 레인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UAFX 삼형제 맥스 드림65 델버브까지 너무너무 좋은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심지어 얘네를 다 뺐을 때 기본 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결과인지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기적 합니다. 같은 네, 결과죠, 이렇게 그죠? 하나하나도 되게 좋았지만 렉탐에서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한번 트래킹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또 뜻깊은 네네네.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요새 저희가 이런 그 실제로 이걸로 레코딩 해보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다음번에 얼마 전에 저희가 또 기탐에서 다뤘던 이펙터입니다. 도너의 멀티 이펙터 아레나 2000으로 저희가 네네네네네. 또 오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레코딩 세션으로 진행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타임!